꽃길만 가고 싶었다던 부부 황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야, 꽃이 활짝 피고. 멋있다. 꽃피 내리는 것 좀 봐.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향하면 그만이라는데요. 남은 인생은 이제 뭐 건강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음악 해서 다니면서 그것뿐이죠. 먼저 큰 희망은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이 좀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생의 봄날을 꿈꾸며 길을 나선 두 사람,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부부의 캠핑카는 어디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캠핑카를 사기 위해 승용차는 과감히 팔아버렸다는데요. 오랜 노망이었는데 한 10년 됐나봐요. 바닷가 되면 바닷가 별장이고 산에 가면 산에 별장이고 너무 좋아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때가 여행의 시작이랍니다. 봄을 찾아 내려간 남쪽, 경남 창녕 우포늪에 닿았습니다. 생긴 모양이 소를 닮았다 해 이름 붙은 우포늪. 봄이 찾아온 늪에는 초록빛이 완연합니다. 자, 내려서 구경 좀 하시게. 아우, 이쁘다. 제일 먼저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복숭아꽃. 이처럼 어디든 머물고 싶을 땐 망설임 없이 차를 멈춘답니다. 복숭아꽃이 아무리 이뻐도 우리 집사람보다 안 이쁜데? 여보세요? 물도 아니요, 뭇도 아니어서 한땐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늪. 하지만 이젠 수많은 생명을 품어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장소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마치 초록 융단을 들이운 것 같은 풍경.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풍덩! 아이고. 풍덩, 풍덩. 좋지요. 옛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고. 징검다리를 건너자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이 정도 되면 수영이 한 2, 300년 됐다고 봐야 돼요. 정말 나무는. 근데 이제 겨우 살아 이게. 이게 이제 왕버들은 이 물가 갇혀온 데서 이렇게 잘 살아. 이거 물을 좋아하니까 이 나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물 속에서도 살아 이게. 근데 저는 수양버들은 육지에 물하고 좀 떨어져서 사는 나무 이제 저거는 수양버들은. 박사. 나무에 대해서는 이만큼 다 알고 또 한 35년 거의 했으니까. 나도 조경 기능사 자격증까지 있어요. 네, 다 땄어요. 우리 같이 하니까. 평생 해온 조경 일. 10년 전 부부는 치열한 삶을 뒤로 하고 여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음악과 여행은 남편의 젊은 시절 꿈. 그 꿈을 아내와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쪽배가 아니고 저거는 쪽배라는 거야, 그치? 안녕하세요. 배 좀 한번 태워주세요. 배 좀 한번 태워주세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앉으셔야 돼. 그렇죠. 자, 뭐, 예? 앉으셔야 돼. 제일 뒤에 앉아보세요. 앉아봐. 뒤에. 제일 뒤에 그냥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셔야 돼. 저도요? 네. 우포늪에서 우연히 만난 쪽배. 옛
우포늪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이동수단이랍니다. 뻘에 이제 우렁이가 생기면 물고기도 잡지만 이제 배로에서 하루에 8포대, 10포대 잡으면 그걸 계속해서 배 안에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그래서 늪배라 부르기도 합니다. 늪배. 늪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해서 밥배라고도 불리던 작은 배. 그 옛날 주민 대부분의 생계를 책임지던 우포늪이었습니다. 해볼 것 같기도 한데. 도전해보죠. 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예, 도전해. 도전! 도전! 자, 제가 물로 떼어드릴게요. 예. 수심 얕은 늪에서는 장대로 중심을 잡는 게 관건인데요. 괜찮아, 제가 있어요. 겁난다. 아니, 쓸만하네. 네? 쓸만하네. 불안불안해. 운전을 아까는 잘하는 것 같으더니 잘하세요. 빠뜨리지 말고. 직접 배를 몰아보니 새로운 기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험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죠. 특별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정해진 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설렘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잠수복 입고 저 우포늪에 우렁 잡으러 들어가요. 이 보신 우포늪의 유일한 해녀 어르신. 이 옷이 따라 올라가서 안 된다고 잠수복 입으려고. 빨간데 마신 거 아직도 말았네. 완전 할맨데. 그럼 여기서 오래 이렇게 잡으시고 했어? 엄청 오래 우포늪에 살았어. 그 사연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못해. 27에 시집 온 후 40년 넘게 늪에서 세월을 보내셨다는데요. 어머니, 예? 우리 벌써 다 입었는데 아직도 못 입으셨어? 아유, 빨리 잘 입으시네. 나는 이 옷 입는 게 장기잖아. 매번 옷 입는 데에는 진땀을 뺍니다. 자, 말아보세요, 내 앞에 대서. 말아? 그리고 뒤에 거 밀어주세요. 아우, 힘들어. 야를 좀 붓고. 제주도 해녀들은 이렇게 안 입는 것 같은데요. 해녀들은 물에 붕덩 담그고 입는다 그러잖아.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담글라고 힘들어가고. 오랜 실랑이 끝에 옷 입기를 마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을 향해 어르신이 앞장섰습니다. 어머, 어머, 아, 어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야,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완전히 늪은 늪이네. 푹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요런 기둥이시거든. 잡겠어요. 우렁도 못 잡을 것 같아. 뒤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나오냐. 어머니!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잡아갖고 나갈게요. 그 어머니가 많이 잡아갖고 오셔. 네. 어머니만 믿습니다. 긴 세월 쌓인 내공을 어찌 당할까요? 질척이는 늪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늪에서 하는 물질에는 나름의 방법이 있답니다. 이래야지, 거꾸리처럼 이래. 그 보고 잡는 게 아니에요? 어, 드듬이지. 보고 어떻게 잡으려 흙탕물 잃어보면. 우와, 여기는 왜 이래 많아? 오, 많이 잡았네. 우와. 안 보고도 금세 잡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우포늪, 이것도 옛날에 우리 소 먹인다고 소벌 익혔는데, 이 우포늪에 산다고 우렁이라 했어. 내가 이름 짓다 우렁이라고. 우와, 한 번
소를 잡았다. 우와. 뭐... 이거는 우렁이 아니네. 이게 물에 나는 말은 말밤 같은 거. 물에 나는 거. 밤처럼 삶아 먹는 거. 이거 건질 아무도 안 와. 내 혼자만 이까지. 아, 이제는 아무도 안 건져요? 응, 아무도 안 와. 잡아도 오고 안 잡아도 오고. 다른 사람 저렇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맨날 여기 편집해서 살았다 그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어르신, 이보다 더 빛나는 삶이 있을까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유 우리네는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갔다. 아이고 그래도 꽤 잡으셨다. 아 힘들어. 많이 언제나 풍요로운 우포늪입니다. 예, 그렇게 국도 끓이도 되고, 된장찌개 하는데 넣어도 되고, 찜도 하고, 뭐, 요리는 다양하다. 귀한 요리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예. 이런 거 보면 또 소주 생각나지. 소주를 좋아하시게. 우렁이 쌈밥 하는 것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겠다. 우렁이 쌈밥, 된장에다 녹아줘. 이렇게 우렁이 쌈밥 해보면 맛있어.